자, 76번도 관계대명사입니다.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근데 보니까 in 대시 있고요. in 위치가 있죠. 그럼 문제부터 풀까? 앞으로 in 대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알겠니? 딱 하나가 제외가 있어. 관계대명사의 대신요. 전치사가 앞에 올 수가 없다. 자, 설명할게요. 자, 페리스 힐튼의 집이야. 대저택입니다. 호텔을 자기 할아버지가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이, 자, 20살 때 회사를 치겠는데요. 세 명한테 물어봤대요. 사장이. 너는 30년 후에 뭐가 될래? 예, 저는 상무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회사의 사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힐튼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30년 후에 뭐가 될래?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의 호텔 체인의 대부가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웃었대, 다. 다 웃었는데 정말로 30년 후에 힐튼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호텔의 1위 업계가 된 겁니다. 이게 RMVD야. RMVD라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읽는 그 성장 스토리들 이런 거 많이 읽어야 돼요. 비비디하게 생동하게 드림하면요. 리얼리제이션이 된다고요. 내가 대통령의 꿈을 확실하게 꾸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제가 선생님 처음에 들어와서 뭐라 했어? 삼성을 인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 삼성을 인수하자. 삼성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삼성 들어가는, 삼성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삼성 안 들어갈래. 짜증나. 그치? 그냥 나는 삼성 그냥 인수해버릴래. 이런 사람 삼성 인수할 수 있어요. 근데 니네가 삼성 인수하자고 하면 어떻게, 삼성 브랜드 가치가 세계 7인데? 전 세계 7인데 어떻게 내가 인수해?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지. 전교 1등의 꿈을 안 꾸니까 전교 1등을 못 하는 거야. 왜? 이번에 90점만 맞을랜다. 이러니까 그런 거야. 1등 하는 애들은요, 1등에서 10등에 들어온 애들은 1등만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되는 거야. 꿈이 중요합니다. 생생하게 꿈꾸면요, 꼭 리얼리제이션이 된다는 거야. 생각해봐. 정주영이가 니네만한 나이에 쌀 도둑질을 해서 소 판 돈을 가지고 인천원으로 도망갔어요. 니네 나이 때. 그래가지고 자전거 체인을 타고 인천 부두항에서 뭐해요? 쌀 배달을 해요. 그런데 민석이만 했겠지. 재한이만 했겠죠. 키가. 더 적었겠다. 그죠? 건이만 했겠다. 근데 저 정도 했겠다. 등치가 아마. 근데 꿈을 꾸는 거지. 내가 30년 후에 세계 30대 부자 안에 들 거야. 꿈이라고 당차죠. 17살 니네 나이인데 단어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전 세계에 어떻게 100대 기업 안에 들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30년 후에 세계 30대 기업 안에 들었어요. 이루어질 수 있어? 솔직하게? 쌀 배달꾼이? 이렇게 목표가 있으니까 된다고. 목표가. 알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요? 삼성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삼성 인수하자. 따라해. 삼성 인수하자. 그래서 선생님 반 주자. 알겠지? 항상 베풀 줄 알아야 돼. 알겠니? 삼성 인수해서 또 어떻게 굉장히 거물이 돼서 막 선생님 때리고 다니지 말고. 알겠니? 늙었네? 이리 와? 막 그러면서 그때 나를 때렸지? 막 이러면서 하지 마. 알겠어요? 그게 굉장히 니네한테 중요한 거야. 징징거리지 마세요. 고통이 없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해. 오르막길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가? 알겠니? 남들한테 이기고 싶니? 공부 잘하고 싶니? 근데 남들보다 못하면은요. 안 하는데 어떻게 돼? 세상이. 그건 세상이 아니잖아요. 알겠어? 조금만 참으세요. 몇 번의 고비가 와요. 6개월마다 한 번씩 고비가 와요. 그만하고 싶다. 42.195km를 뛰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옛날에 황용주가 그랬어요. 35km 정도 뛰면요. 100m를 16초에서 17초에 뛰어요. 니네 전력질주하는 것처럼 40km를 뛰어가다 보면 35km 정도 뛰면은요. 차 바퀴 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싶대요. 죽고 싶다는 거지. 폐가 터져버리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참고 뛰는 게, 그 마지막 5km를 참고, 정말 차 바퀴 밖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참고 뛰느냐 안 뛰느냐 해서 1등이 갈리거든요. 1등하고 2등하고 여러분 알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대한민국은 특별히 그래요. 우리나라는 은메달 안 알아줘. 그죠? 우리나라 은메달 알아줘요? 언니 금메달이야. 니네 우리나라 제2인자가 누구예요? 1등은 대통령이죠? 박모 씨, 그죠? 박모 대통령. 그죠? 2인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총리 이름이 뭐예요? 저번에 누구였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3인자는 누구예요? 비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3인자는 대단하죠? 야,
그죠?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아니, 그런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 3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 명이 있는데, 봐, 이 뭐가 중요하냐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니까. 내가 하는 의도를 잘 아시라고. 고통이 없이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차피 할 것. 알겠죠? 어차피 할 것? 힘차게 하시라고. 징징거리지 마시고요.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야. 자, This is the house라는 문장하고요. He lives in it 있어요. A 문장하고 B라는 문장 두 문장이 있죠? 대답. 그죠? 네. 자, B라는 문장이 보니까 전치사가 있죠? 네. 근데 전치사 안에 대명사가 있죠? 네. 대명사가 있어.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있어? 목적어 자리라 있어. 전치사 뒤에 있는 걸 우리가 무슨 자리? 목적어. 아, 이시라는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 있구나. 그러면 이슨 뭘 대신했어? 하우스를 대신했죠? 자, 목적어인데 선행사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야. 그럼 뭘로 연결해? 위치나 대수로 연결해요. 이해됐어요? 위치 아니면 뭘로 연결한다고? 댓. 그래서 이 문장 대수로 연결했죠? 그러니? 또 위치로 연결할 수 있죠? 그럼 이건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이 완벽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되지. 뒤에 보니까 인의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됐어? 그런데 인만 뒤에다 놔두니까 뻘쭘하단 말이야. 그래서 인을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 그래서 인위치가 태어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그러면 원래 인이 뒤에 있으면 이거에 목적어 없으니까 완전하게 보여? 불완전하게 보여? 불완전하게 보이는데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어떻게 보여? 완벽하게 보여. She lives.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자, 대시나 위치로 연결할 수 있는데 목적격 같은 경우는 대답편은 전치사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알겠죠? 자, 이 문장이 이거야. 딱 시험 봤지 이제.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답이 인위치냐 인대시냐 이렇게 나왔죠? 됐니? 대답편은 전치사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인위치로 답이 가겠네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끊을고요. This is the house. 이렇게 끊으세요. 그러면 여기를 선행사만 넣으면 돼요. 그럼 위치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The house. 자, she live. 이렇게 하세요. 앞에서부터 쭉쭉 가세요. 따라 이것은 집이다. 이 집안에서 그녀가 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 하려고 한다? 해석하려고. 자, 그럼 이제 주어 동사를 찾아간다. 자, this가 주어야. 그래서 이것은이야. 동사는 is야. 비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했어? 보어. 보어의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 하우스라는 명사가 왔지요? 맞는 문장이야. 자, in which부터 묶어놨어. 주어는 she죠. 동사는 lives. 자, 전치사 플러스 뭐에다 배웠다? 관계 대명사. 이해됐습니까?